안녕하세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아, 예, 예. 네. 시작한가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타이밍을 못 잡고. 부동산 한금알까기 시작입니다. 정신 좀 바짝 차려주세요. 네. 너무 바쁘신가 봐요. 전부 각계각층에서. 자, 부동산 한금알까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계각층에 정말 전문가들 나오셨는데, 자, 앞에 계신 분부터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한국부동산 분양TV의 김명희 대표입니다. 예, 수익형 부동산 전문으로 하고 있는 송상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지 전문가 전종철 교수입니다. 시골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절세왕 세무사 안수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초기 좋은 강남 말씀과 함께 부동산 황금 알까기. 황금말 오늘도 낳는 시간으로 이 시간이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TV를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시다면 전화번호 023-1-0000이 열려있고요. 수시로 전화주셔도 무방합니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요즘에 보면은 정말 베이비 부모 세대들 은퇴를 두고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노후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전에도 보면은 캥거루 족이 많다. 부모님들이 퇴직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자녀들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노후 대책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언제까지 허리 등골 빠지게 먹여 살려야 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저도 64년생이라 간신히 빠져나왔지만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연령층이 있으신 분들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노후 대책.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을 어떻게 만들지. 최근에 보면 수익형 부동산이 돼 나중에 사고 나니까 월세가 안 나오더라, 이런 얘기들이 근근히 들려옵니다. 오늘 송상열 박사님, 정말 행복한 노후가 되기 위해서 좀 뭔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야 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오늘 일을 갈고 나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좀 소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오래 살기는 사는데 돈이 없으면 참으로 어려운 삶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노후에 편안하게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투자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상품인 수익형 부동산에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네. 초고령 사회가 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구조도 많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오래 살수록 돈을 쓸 일이 많을 텐데 자녀들까지 정말 책임져야 되고, 또 위로는 부모님을 또 모시는 세대가 우리 세대지 않습니까? 정말 위아래로 치고 들어오는 세대입니다. 우리는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자녀들도 끝까지 책임지고 부모님도 책임지는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은데, 은퇴 세대 노후 준비, 자,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네. 자, 우선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핵심인데, 그거는 잠시 이따 말씀드리고, 우선 부동산에 투자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에 대한 자산 관리가 먼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첫 번째로는 현 직장에 오래 머무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오래 머물러야 됩니다. 물론 임금 피크제가 나와서 60세까지 연장이 되고 있지만, 우리가 100세까지 산다고 보면 60세 나와도 40년을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돈을 빌려주면 안 됩니다. 이제는 관리를 해야 됩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는 것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기 맨날 친구들 중요하다고 돈 빌려줬지. 그것 때문에 망한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빌려주지 마. 왜 빌려주고 그래. 그다음에 보증서지 말아야 되고요. 맨날 보증서 맨날. 특히 이혼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 왜냐하면 이혼하면 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부부 별산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번 것은 자기 겁니다. 이혼의 원인을 누가 제공했든 간에 자기 거는 자기 겁니다. 따라서 이혼을 하게 되면 거의 재산이 30% 40%는 쪼개집니다. 아, 세무사님, 이혼하면 네. 재산 쪼개지나요? 아니, 그거는 세금하고 관련이 없는 거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혼인 이후에 네. 형성된 재산은 네. 각각 재산 분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세금 안 물고 나눠 가질 수 있는. 아, 그리고 한 사람이 더 많이 네. 벌었어요. 근데 5대 5로 나눠야 되나요? 아, 그렇진 않습니다. 다르죠. 번 것만큼은 자기 겁니다. 예. 아, 그래요? 기회에 따라서 나눠야 되나요? 아, 돼요? 저희 은퇴를 빨리 가요. 갑자기. 아, 그건 네. 알겠어요. 네. 네. 아, 이혼이 주제가 아니잖아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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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우리 민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네. 자기 번만 자기 겁니다. 아, 네.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네. 위자료의 문제. 은퇴로 가지니까 지금. 아, 네. 자,
그다음에는 네. 은퇴 후 좀 눈높이를 낮추는 것도 필요합니다. 일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건강에 네. 오래 사는 것도 일이 있어야 됩니다. 소일거리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제천 화재 참사, 밀양 화재 참사를 봤듯이 네. 그때 구속된 사람들이 전부 빌딩 그 건물 관리인이 다 구속됐습니다. 우리가 퇴직을 하고 아 이제 가서 뭐 관리인으로 취업하면 그래도 네. 뭐 안 하는 것보다 낫고 이래서 취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갔기 때문에 구속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그 분야에서 요구하는 자격증, 필요한 전문 지식을 좀 가지고 이렇게 취업을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거고요. 네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얘기들 많은데 저는 집은 무조건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은 주택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자나 나 중에 60세가 넘으면 이 주택을 은행에 맡기고 우리 내가 나와 배우자가 다 돌아가실 때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내가 그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고 만약에 나는 일찍 이제 돌아갔는데 우리 배우자가 늦게 돌아가셔서 6억짜리 집에 9억이 나오게 되면 나머지 3억은 그냥 은행에서 손해보고 맙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행 가다가 두 분 다 만약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자식들한테 다시 나오기 때문에 손해볼 일이 없다. 자, 그러면 농촌에 사는 사람들은 집값이 별로 안 돼서 그동안 문제가 많았는데 최근 농지에 대해서 또 농지연금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도시에서 주택은 60세지만 우리 농촌에서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5년 이상 농사를 짓는 그런 조건을 좀 필요합니다. 자, 우선 부동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게 뭐죠?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농지연금 이게 뭐예요? 아, 농지연금. 네. 주택연금과 마찬가지입니다. 네네. 농지를 은행에 맡기고 내가 매월 일정 금액을 대출해서 대출을 받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는 겁니다. 저기 이제 연금은 네.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국민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다 좋은데 네.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결국 우리나라 삶에 부담이 되면은 네. 어느 날 경제 리스크나 이런 부분 때문에 네. 줄어들 수 있고 또는 폐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은 좋은데 이게 대단히 믿을 수 있는 영원한 상품은 아닐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연금은 그렇죠. 전체 다가 왜냐하면 국가에서 다 돈 대 산다는 얘기는 네. 결국 어딘가는 이제 국가 재정이 부족한다는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네. 우리 부동산으로 와서 자 그러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결국 가치 있는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부동산의 수익은 가치를 올리고 이것이 가격으로 변환이 되어서 나중에 수익으로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또 매월 일정한 수익을 좀 더 안정적으로 많이 받기 위해서는 가치 있는 부동산에 일단 투자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위치 가치겠죠. 뭐 당연히 강남이고 서울이고 저 세종시고 수도권이고 이렇게 가능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건 미래 가치입니다. 네. 자, 우리 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보고 현재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게 키입니다. 현재에 투자하잖아. 그런데 그래서 부동산에는 과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미래의 가치가 있는 것은 교통이 새롭게 연결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지하철이나 전철이 가는 곳은 주거 수요가 같이 가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는 도시 생활 주택이든 아파트든 이렇게 다세대 주택이든 이런 데 대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는 인구가 늘어나는 곳입니다. 당연히 기업이 들어가는 곳이겠죠. 자, 이런 미래 가치가 있는 곳이면 좋겠고. 자, 세 번째는 희소 가치입니다. 자, 우리가 아파트하고 단독주택지가 있을 때 어디에 투자해야 되느냐? 저는 단독주택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파트는 미래에는요? 아파트는 네. 자, 주거 기능이 위주입니다. 주거밖에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여기에다 임대를 놔서 뭐 저 임대 수수료를 받을 수는 있겠지만 자, 그럼 단독주택지는 단독주택을 가지고 허물고 도시생활주택을 짓건 아니면 다가구주택을 짓건 해서 맨 위에 층은 내가 살고 거주하고 또 1층, 2층은 이렇게 월세를 넣으면 당연히 또 월세 수익이 들어오겠죠. 따라서 앞으로의 부동산은 당연히 시세 차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시세 차익을 가지고 가는 부동산은 바로 매월 일정한 수익을 발생시키는 수익력을 가지는 부동산입니다. 네. 따라서 아파트보다는 단독주택이 더 가치가 있다. 미래 가치가 더 높다고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보여요. 그게
금융위기 이후에 네. 우리 은퇴 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은퇴하면서 인기가 되게 많아진 거죠. 맞습니다. 네. 대체개발 이후는 아예 없어 경쟁이 너무 세가지고. 보통 이제 단독주택보다는 다가구주택이라고 다가구 보통 좋습니다. 예, 예. 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 네. 다가구주택은 우리가 뭐 19세대 이하, 저 네. 뭐 저 3계층 이하 이렇게 하지만 네. 또 저런 도시생활주택도 할 수가 또 있겠죠. 물론 네. 맨 위에 내가 사는 곳은 85제곱미터면 이상이 되고 나머지는 쪼개서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자, 그럴 수 있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 시간 가치입니다. 언제 투자하느냐 이거죠. 언제 투자를 해야 되나. 그것도 굉장히 그렇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하죠. 타이밍이라고 그러죠. 네. 네네. 뭐, 지금과 같이 정부에서 규제가 강화되는 이 시점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이후에 좀 완화될 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네. 하는 그 부분,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상품 가치입니다. 위치도 안 좋아. 그 다음에 미래 가치도 별로 없어. 전철도 연결 안 돼. 경상도 안 돼. 이런데도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자, 그럼 여기는 들어와서 사는 사람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상품 자체의 가치가 높은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임대를 놓아야 임대 수익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수익률을 높일 수는 없겠죠, 그런 데는. 좀 아, 세입자가 임차인이 나가면 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지 아,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들어갈 때부터 일단은 아주 저가로 샀기 때문에 네. 수익률로 따지면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잖아요. 뭐 저가에 산 곳이 바로 비싼 게 비지떡이다. 이게 좀 맞지 않을까. 오히려 정말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리려면 저는 가격이 비싼데 토지가 오를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향후에 2035년 정도 되면은 굉장히 이제 공가가 아니라 공도시가 생긴다라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투자하면 정말 원금 자체도 못 빼겠죠. 다들 돈만 나올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네. 당연히 역세권입니다. 네. 역세권 개발에 관한 법률도 그래서 나온 거고요. 당연히 역세권은 뭐 기본이고. 네네. 네, 기본이고. 그런데 부동산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역세권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익형 부동산을 만드는 방법은 바로 상품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거죠. 가지고 있어서 팔기는 그렇고 네. 내가 매월 일정한 수익은 얻어야 되겠고 그럴 경우에는 상품의 효용 가치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된다. 같은 의견이십니까? 제가 이제 네. 의견을 약간 드리면은 네. 우리 이제 신도시나 택지개발 이런 거 관련해서 판교도 있고 우리 서울시내 마곡도 있고 동탄도 있고 그런데 거기에 활성화의 결정을 짓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지금 말씀하신 전철이냐 지하철이냐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판교가 많이 뜬 거는 판교의 주택이 넘버원이 아니고 지원시설용지에 대한민국 최고의 IT 기업들이 다 들어가게 그렇죠. 떴단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마곡지구도 거기다 전부 다 주택만 졌으면 이렇게 안 뜨는데 거기에 LG 사이언스 뭐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갔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산업적인 단지가 들어가줘야 돼. 그렇죠. 벤처타운 형성하거나 네. 이런 식으로. 동탄의 네. 지금 최대 리스크 중에 하나는 네. 뭐 전철 뭐 SRT 다 있지만 거기에 산업 기반이 좀 취약하다는 거. 그러면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우려하신 공가나 공동 이런 거에 네. 그러니까 빨리 닥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사실은 산업 기반이 같이 있어줘야 돼. 그래야 이게 수익이 안정적인 거죠. 향후에 살아남을 곳 가격이 오를 거는 IT 산업 반드시 네. 있는 곳. 그래서 우리나라 보면은 지방에는 사실 진짜 몇 개 없어요. 몰려 있는 데가 판교. 네. 아니면 이제 역삼동에 옛날에 반도체 저기 기업이 많았는데 아, 옛날에 테헤란밸리 예, 그렇죠. 다 나가고 요즘에 젊은이들이 뭐 게임 산업 한다는 거 뭐 네. 이런 친구들이 워낙 토가 좋기 때문에 이제 또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향후에 내가 정말 투자하고 싶다 그럼 딴 거 보시지 말고 회사 중에 IT 계열 회사가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앞으로 향후에 투자처를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걸 한마디로 엮으면 젊은 층이 모이는 곳 네. 그게 키워드입니다. 네. 그렇죠. 나이 든 사람들도 결론은 전원주택 정말 동떨어진 데보다는 요즘에 젊은이들이 바글바글한 데로 몰린다고 합니다. 네. 네. 몰리는 데가 또 가격도 싸요. 밥값도 싸잖아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기 가치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가치 없는 부동산도 가치 있게 만드는 것도 옛날에는 비법이 됐는데 정말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가치 없는 부동산이 과연 가치 있는 부동산이 될까?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만으로 인구만으로는 먹고 살 구조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통일 얘기가 나오는 부분도 있는데 그만큼 지금 미래적으로는 은퇴 세대들이 많아지고 또 결론은 오래 살기 때문에 먹고 살 돈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익형 부동산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이제 송상열 박사님이 내 집이 나에게 연금을 준다고 해서 이런 또 제목으로 들고 나오셨는데 이게 저는 연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필요한 부분 짚어주실래요? 아, 예. 네. 자, 우리는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그 은퇴 세대가 대부분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또 뭐 속된 말로 처자식 먹여 살이다 보니까 나중에 남는 거는 이제 집 한 채 정도 네. 남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우리 자산이 집 한 채이다 보니까 자, 집만 가지고는 우리는 사는 걸로만 하고 여기서 수익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살기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국민연금 예. 갖고는 물가 상승 때문에 살기 어렵습니다. 예. 예. 그래도 뭐 우리가 65세 돼야 나오고 네. 하니까 자, 거기에 맞춰서 네. 주택을 저 그 한 가구당 한 채 네. 가지고 있으면 네. 있으면 물론 일시적으로 이 가구 예전에는 말입니다. 가능하지만. 집을 예. 갖고 있으면 당연히 자녀한테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이제는 그래서 지금 아니죠. 이런 괘씸한 예. 것들 나 먹여 살릴 거야. 니네들이 나 저기 요양원에 보낼 거잖아. 이런 생각들 때문에 결론은 내 집 갖고 내가 먹고 쓰고 죽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많이 변화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생각들을 이제 가져야 되고 가질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에요. 그럴 경우에 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주택밖에 없다 보니까 네. 평생 내가 사망할 때까지는 뭐 작더라도 일정 수익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부에서 고민을 하다가 네. 자 그럼 주택을 담보로 해서 네. 매월 일정한 수익을 줄게 네. 이 가격을 이제 감정평가를 해서 네. 네. 자 그럼 감정평가를 해서 남아있는 평균 수명을 따져가지고 네. 매달 얼마씩 줍니다. 아. 예를 들면 65세 네. 됐으면 네. 집값이 집 가격이 6억 정도 되면 170만 원 정도 이제 준다고 해요. 그럼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글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주택을 파는 개념이 아니라 세무사님 네. 연금을 받는 개념이잖아요. 그럼 연금을 내내 주다가 죽을 때까지 줄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아, 어느 정도 죽을 때까지 줘요? 네. 네. 둘 다 돌아가. 아니 내 집이 만약에 10억이에요. 그럼 네. 10억을 몇 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아 평균 수명을 가지고 현재 네. 나이에서 나눠서 주는 거예요. 80세? 네. 82.7세거든요. 아, 기재 수명이 82.7세잖아요. 아, 그걸로 해서 나눠서 주는 거예요? 나눠서 그 이외까지 살면? 살면 은행에서 다 손해보는 겁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그럼, 네.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은행에서 주는 거 이거는 파는 개념이라고 보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럼 세금은 어떻게 돼요? 어차피 이제 마지막에 네. 팔아가지고 네. 정산을 하게 되는데 네. 통상 그거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주택 한 채 있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네. 한 채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세금은 원래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에 안 산 사람들. 네. 거주 요건이 있는데 거주를 안 한 사람들은 네. 거주를 했다고 인정을 해주고요. 아. 또 이제 뭐 부모님이 한 채 갖고 있다가 다섯 자녀들하고 합칠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동거방황 합가하면 10년 동안은 세금을 부과를 안 하는데 10년 안에 팔면은 이때는 10년 기한이 제한이 없습니다. 네, 합가했을 때 네네. 아무 때나 양도하더라도 네. 비과세 혜택은 주겠다. 아. 예, 그것도 큰 혜택이죠 사실은. 정부에서 네, 그렇게, 뭐가 좋아서 네. 이러죠? 노후를 네. 저기 주민들 은행 입장에서는 네. 나중에 두 분 다 돌아가시고 나면 네. 그걸 경매해서 그동안 대출의 정보를 회수해가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택은 네. 자녀한테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은행 겁니다. 네, 은행에서 둘 다 돌아가시고 둘 다 돌아가시고 나면 경매에서 그동안 대출해 준 걸 회수해 가능한 투자입니다. 시세는 오를 수밖에 없네요. 왜냐면 은행에서 손해보기는 안 할 거 아니니까.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 집값 네. 이 정책에 하면 집값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은행을 죽이겠습니까? 설마 손해보게 할까요? 예. 네. 네, 그런 생각에서는 집은 사도 괜찮다라는 좀 결론이 약간 희망을 보이는 부분이 있네요. 근데 다만 좋은 동네. 그렇죠. 그런 데는 될 것 같고요. 송상렬 박사의 연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주택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지와 또한 가치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전화번호 023160000이 열려 있고요. 세미나도 열려 있습니다. 송상렬 박사 5월 25일 2시입니다. 전화번호 023160000으로 전화 주시면 세미나에도 참석할 수 있고요. 무료 상담도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자, 송 박사님 말고도 우리 김명희 교수님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김명희 교수님 이거 질문 보면 네. 노후에 우리가 안정적으로 뭔가를 받고 싶단 말입니다. 은퇴 세대가. 네. 그럼 정말 예전에는 그거 뭐라 그러죠? 그 프랜차이즈, 그죠? 그거 되게 많이 해갖고 돈 많이 날린 사람 많이 봤거든요. 많죠, 예. 편의점도 쉬운 게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내가 실컷 정말 밤낮 없이 뼈 빠지게 일했다, 등골히게 일했는데 나중에 주면은 전부 다 대기업에 주고 말았더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네. 거기다 요즘에 최저임금 올라갔고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물가는 더 인상됐다고. 본사는 돈을 버는데 네. 운영하는 사업자는 돈을 못 벌어서 이게 네. 바뀌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네. 그 사람들이 벌어준 게 잘 먹고 사니까. 네. 구조가 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문 닫는 데가 많대요. 이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 방법, 저기
뭐 네. 아시지 않습니까? 네. 좀 요새 이제 뭐 구제 좀 해주세요. 그죠. 네. 요새 이제 수익형 부동산 얘기를 사실은 한 지가 한 10여 년 정도뿐이 안 됐죠. 네. 부동산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사서 팔아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게 부동산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노후가 불안하니까 안정적인 지금 방금 전에 이제 송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연금. 네. 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우리 안세무사님이 우리 그 펜션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펜션의 어원이 연금이란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연금 얘기에 펜션하고 제가 호텔. 네네. 왜냐면 이제 그전만 하더라도 수익형 부동산 안에 뭐 우리가 상가나 오피스텔 얘기를 했지만 그렇죠. 호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근데 예. 진짜 이게 호텔이 네. 지금도 이게 구분등기가 되는지 지분등기인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또 많은 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국민들 많이 투자했을 거예요. 근데 네. 어디에서 늘 본인들이 알아본다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 보장해주냐 응? 몇 년 보장해주냐 근데 근원적으로 사실은 안 돼요. 그 안 되는 얘기를 잠깐은 제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거를 또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데 우리나라의 이 분양형 호텔들은 이 가동률이 한 70%에서 80%가 넘어가야지 6%에서 8% 정도를 줄 수 있어요. 그럼 네. 상가보다는 좋지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이 분양형 호텔들은 10만 원대예요. 10만 원대에 80%면 24일이잖아요. 240만 원. 그럼 나한테 100만 원 줄 수 있겠네. 이 계산을 한다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제주도를 누가 가냐. 네. 우리가 뭐 사드 얘기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 가동률을 볼 때 이게 다 여행사를 통해서 가요. 네. 그럼 호텔 입장에서 얼마가 들어오냐. 10만 원짜리면 5만 원 입금가예요. 아이고. 그럼 5만 원 입금가니까 5만 원 곱하기 24일이라면 120이거든요. 100만 원 못 주잖아요. 근본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아, 사드 때문에 중국에서 많이들 안 와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니, 중국에서 오면 우리나라에 뭐 정가대로 옵니까? 반도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6% 8% 줄 수가 없어요. 호텔에 문제가 있는 거네요.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산업단지 옆에 비즈니스 호텔들은 괜찮아요. 네. 왜냐면 판교나 동탄 같은 데는 이 삼성의 계열사나 이 하청업체들, 이 네. 바이어들 오잖아요. 네. 거기는 월방을 써요. 그러니까 12만 원짜리면 한 8만 5천 원에 월방을 아예 해지니까 BP가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괜찮은데 그런데 빼놓고는 사실 어렵다는 얘기. 김 교수님, 네. 빨리 보증 거 해야 돼 이제 땅이 호텔 네. 말고. 네. 그래서 호텔은 일단 네. 요건 아니라는 거예요. 호텔. 뭐. 그러면 네. 호텔을 대신할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상품이. 네, 네. 네. 펜션이 요즘에는 바뀌어서 거기서 거주를 해야 되지 않나요? 에이, 거주 안 해도 됩니다. 지금 네. 원래 법이요. 네. 주소가 있어야지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펜션을 임차해가지고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주소가 임차한 사람이 주소가 가 있어도 돼요. 네. 네,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하려고 했던 그 주제가 뭐냐면요. 저거예요. 주택보다 레저 쪽에 수익이 월등히 높으니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그렇죠. 그 주제입니다. 그러면 네. 제가 질문을 두 개. 네. 하나는 진짜로 안전한가? 그 다음 네. 또 하나는 수익성이 진짜로 있는가? 뭐 이렇게 네. 우리 아까 얘기한 잠깐 호텔처럼 수익성 엄청 좋다고 얘기했다가 네. 바꿔보니까 그렇죠. 별로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검증하는 그렇죠. 펜션도 야놀자나 네. 이런 데에서 소개한다면 네네. 결론은 반값 입금일 텐데 그럼 수익률이 떨어지지 않나요? 지금 방금 전에 호텔은 네. 일단 입금가가 여행사가 반값으로 내려가요. 네. 10만 원이면 5만 원. 근데 지금 야놀자 여기어때 우리나라에 이제 쿠팡, 티몬 이런 그 네. 예약 앱이 있거든요. 그쪽에서 받아가는 수수료가 10%에서 15%예요. 다르군요. 네. 객단가가 엄청나게 네. 차이 나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사실은 제가 제일 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그 민증가 네. 우리 보면 네. 그 우리 나이에서 바라보는 펜션을 바라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는 우리의 경험도 사실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펜션이 굉장히 지금 다양하잖아요. 네네. 최근에 보면은 휴양시설 욜로 그것 때문인지 몰라 욜로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네네. 저희 아파트도 금요일 저녁부터는 주차장이 네. 정말 꽉꽉 차는데 주차장이 비어요. 네네. 그만큼 놀러 다니는 세대가 많다는 많죠. 얘기거든요. 그래서 펜션 사업이 잘 될 거라고 보여지고 저도 펜션 저도 어디 놀러 가면 바베큐 파티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네네. 호텔보다는 펜션을 많이 얻어요. 그쵸. 근데 훨씬 비싸요. 비싼데도
아예 모처럼 하는 것 좀 놀고 오자 이래갖고 비싼 거 얻게 되거든요. 그렇죠. 때로는 수영장 딸린데 뭐 35만원, 40만원짜리 이런 데도 얻는단 말입니다. 네네. 그만큼 그러면 펜션 사업하는 사람 수익률이 높아질 텐데 이게 그럼 개인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운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관리도 있어야 예, 예. 되고. 지금 네. 이제 우리 전 교수님 질문을 받은 게 있으니까 네. 일단 안전하냐. 네. 자기 소유야. 자기 소유고 이거에 대한 건축법상에 대한 등기 자체는 단독주택이에요. 네. 단독주택이니까 그냥 나 단독주택 하나 산 거예요. 토지도 많겠죠, 집은? 그렇죠. 보통 네. 이제 요새 아예 분양형으로 만드는 것들은 보통 한 60평에서 한 100평 네네. 이 정도 수준으로 그러네요. 호텔하고 차이가 많겠다. 그쵸. 호텔은 지금도 없고 다 돼 있죠. 네. 토지하고 건물이 그렇죠. 그냥 전원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전원주택에서 내가 그냥 귀촌 귀농 할 거냐 아니면 그걸 가지고 숙박시설로 그러면 할 보통 것이냐, 일반적으로 예, 예. 몇 프로 정도 수익률이에요 펜션은? 보통 요새 이제 분양형들이 한 7%에서 8% 정도를 줄 수가 있죠. 네, 그건 깜짝 놀랍니다. 또 어느 정도 되면 감가상각 발생해서 막 돈 들어가면 말짱깡 아닙니까? 이게 왜 가능하냐면요. 네. 일단은 아까 제가 호텔 얘기를 잠시 했지만 펜션을 얼마를 주고 우리 안세모 선생님 요새 펜션 가보셨습니까? 네. 얼마 정도 좀 결제를 제가 직접 안 해가 잘 모르겠는데 아 그래요? 보통 한 3-40만 원 정도 한채는? 지금 3-40만 원이면 네. 진짜 나 같으면 그런데 안 간다라고 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근데 3-40만 원 내고 가요. 예. 그렇죠. 유행 가는 가요. 거 네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얼마나 가동이 되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의 이 금토 빨간 날이 119일입니다. 앞에 분한테 물어볼게요. 호텔 가나요? 펜션 가나요? 놀러 가면? 젊은 펜션요? 다 그러네요. 그렇죠. 네. 119일이 찬다는 얘기. 젊은 분들도 펜션 간답니다. 야, 얘 얼마나 뭐 수익선을 보장해 주냐 이거보다도요. 네. 상식선에서 나한테 투자한 사람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짧은 관계로 네네. 오늘 김명희 교수님 또 추가적인 내용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네네. 5월 25일이죠. 5월 25일 네네. 4시입니다. 2시에 송상열 박사 하시고요. 지주공동사업 4시에 수익형 부동산 노후주택 노후에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6-0000으로 전화주시면 세미나에도 참석할 수 있고요. 무료 상담도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펜션 사업의 수익형 부동산인데 펜션 부분에 있어서 네. 이거를 거주를 아까 저는 반드시 해야 돼. 주소라도 옮겨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주는데 그 펜션도 주택으로 간주가 되는 우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펜션은 네. 노후촌 정비법으로 지은 펜션 근생이 아니라 그건 네. 단독주택으로 짓게 되는데요. 네. 네. 그 자체를 우리가 이제 세법에서는 네. 이제 사실상 숙박시설로 이용되니까 네. 예, 주택으로는 안 봐주도록 돼 있어요. 이게 주택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는데 네. 문제는 그 펜션 중에서 일부라도 네. 본인이든 관리이든 실제 거주를 하고 네. 네. 일부 거주하고 일부를 펜션 사업으로 쓰게 되면은 네. 이걸 경영주택으로 보도록 돼 있어요. 주택수에 포함이 돼버리니까 네. 펜션 가진 상태에서 다른 집을 양도할 때는 비과세를 못 받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펜션 때문에 세금 왕창 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펜션을 이용하신 분들은 전체를 펜션으로 하시고 네. 관리는 옆에 다른 주택에다가 네. 예, 얻어줘서 관리를 하시도록 그래야만 주택수에서 완전히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민등록증 반드시 이전? 아니 중요한 거는 네. 실제로 안 살아야 된다는 거죠. 형식적으로만 했다가는 문제가 네.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안 사는 거 좋아요. 네. 그런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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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 가능하다니까요. 네. 본인들이 반드시 살면서 네. 하는 것만 허용이 되는 줄 알았더니 네. 제가 아마 그것이 그 농어촌 정비법에서 해주는 것은 전국에 네. 1인 한 가구만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농가 부업소득이라 해서 세금도 네. 안 물리거든요. 네네. 연간 3천만 원까지는 예, 그래서 세금도 없고 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렇게 주택수도 빠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렇죠. 사업이 아주 좋죠. 네. 거기다가 또 일거양도 네. 그다음에 일타상피 네. 네. 눈이 좋고 외부 좋고 어느 정도 투자하면 어느 정도 올라나요? 보통 7%보다는 우리가 수리적으로 네. 100만 원, 뭐 120만 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요새 한 3억 정도짜리가 네. 한 180만 원 정도? 괜찮죠? 괜찮아요? 예, 예. 대출은 어느 정도까지 나와요? 대출 한 반 정도 주택이니까. 아, 20%에? 예, 예. 오, 그러면 괜찮네. 지금 세무사님 말씀하신 네. 대로 180만 원이면 3천만 네. 원 이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소득도 네.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러네요. 그죠? 만약에 대출 다 공제하고 120만 원씩 받는다. 그러면 대출 공제를 1년에 안 해도. 안 해도. 안 해도 3천만 원이 그러네요. 안 되잖아요. 그러네요. 180만 원 곱하기 예, 12 때리면 예, 예. 2천만 원 남지시니까. 그렇죠. 오. 괜찮네요. 네. 투자할 만하네요.
저도 관심 있습니다. 자, 예, 예. 자, 그래서 노후 대책 또 뭐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계십니까? 예. 네. 한마디만 덧붙이면 네. 우리가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이 27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써놓은 것이 부동산 임대 사업자 그 제가 사전 드린 책이 바로 그겁니다. 아, 바로 이 책입니까? 네, 그 책에 네. 27가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47가지라고 써 있는데 나머지는 네. 20가지는 네. 구체적인 전략, 구체적인 네. 방법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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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건 어디서 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교보문고에서 살 수 있고 인터넷에서 네. 살 수 있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임대 사업자가 꼭 알아야. 요즘에 거의 다 잔금할 때 보면은 다 임대 사업자 등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죠? 지금 이 책을 잠깐 봤더니 네. 그 중요한 거 세금 같은 것은 세무사가 좀 얘기를 써야 되는데 네. 본인이 정리를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세무사도 모르고 살아. 그래서 모르고 살아. 죄송합니다. 지금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각자 역할을 나눠줘야 됩니다. 혼나게 생겼습니다. 쉐어를 해야 됩니다. 쉐어. 여기 쉐어하우스 나 그리고 쉐어하우스 나와요. 마지막 쉐어하우스를 빨리 하시죠. 아니 근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요거는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쉐어하우스는 조금 앞질러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미래적으로는 반드시 이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덩어리 좀 더 좁아질 거고 서울에 더 밀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쉐어하우스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 이거는 세미나 시간에 한번 짚어주시면 어떨 것인가요? 송 박사님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아, 예. 정 교수님 예. 양해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네. 나는 원래 말을 많이 하니까 꼭 오늘 네. 안 해도 돼요. 아, 네. 아, 일단 해놓고 네, 네. 시간이 부족하면 편집하면 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쉐어하우스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네, 세미나 때 추가적으로 향후에 내가 집 지을 생각이 있다, 땅 부지가 있다 이러면 쉐어하우스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궁금하신 분들은 향후 아시죠? 세미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명희 교수님의 펜션, 수익형 부동산 여기에도 세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일거양득 일단 쌍피가 되겠습니다. 또 우리 노후대책 주택연금에 관해서도 5월 25일 2시입니다. 전화번호 02-316-0000으로 전화주시면 세미나에도 참석할 수 있고요. 무료 상담도 가능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님. 네. 세미나를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아, 지금 토지와 관련된 절세기법. 네. 네. 이와 관련된 책이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에 나올 것 같거든요. 네. 책 출간하면서. 네. 네 그때 말을 아니, 얼마 전 책 대박인데. 네. 미래 책도 제가 볼 때는 대박인 것 같습니다. 아, 괜찮을 것 같죠. 네. 예, 예. 토지에 요즘에 많이 갑니다. 토지에 관련된 절세기법은 네. 정말 많습니다. 요즘 주택의 관심이 토지로 많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미나도 이번에 사람 굉장히 많이 참여할 것 같습니다. 예. 미리미 사전 예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전문가님들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동산 한금 알까기 한금 알을 낳는 시간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이슈 강의 네 번째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퇴 세대의 이 강남 임대사업이라는 주제를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퇴세대, 특히나 이제 안정성이 굉장히 중요한 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강남에서 임대사업을 한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하나 뜯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강의 내용과 관련해서 그리고 이어지는 두 곳 그 현장 소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료 사진 하나를 보겠습니다. 1970년대 서울시의 고온 문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바둑판 시계 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그림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강남에 대해서, 강남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강남이 강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한 장의 지도 화면 안에 다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기에 일찍이 이렇게 격자형의 잘 갖추어진 도로망으로 영동 신시가지 개발, 오늘날의 강남이 되겠죠. 이 도로망을 구축했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강남이 강남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강남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사진을 보고 어느 지역인지 유추를 해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반포동입니다. 반포동 개발 초기의 모습이고 저 멀리에 제3한강교, 현재 한남대교가 되겠죠. 이 사진을 제가 뭐 오프라인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자면 모두가 이제 한마디씩 하시는 말씀이 저때 당시 이때 바로 이 지역에 땅 한 평이라도 사뒀어야 하는 건데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강남에 투자하실 수 있는 기회는 무궁무진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현재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이 강남의 지도 화면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더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도로망보다도 이러한 전철 노선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되죠. 7호선, 9호선, 2호선, 그리고 남북방향으로 가로지르는 분당선과 또 새롭게 강남역에서부터 신사역으로 이어지는 신분당선, 뭐 전통적인 3호선도 지나가고 있네요. 이러한 전철 노선이 먼저 보입니다만 이 전철 노선 또한 가만히 들여다보면 과거에 이미 만들어졌던 잘 갖추어진 도로망을 따라서 만들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강남이 될 수밖에 없는 많은 인구와 그리고 자본과 기업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도시기반 시설을 잘 갖추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에 영동 제1지구, 제2지구로 나눠서 이제 개발이 됐었는데요. 뭐 여러 항목들이 있습니다만 딱 한 가지만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동 봉은사 앞 10만 평의 땅이 평당 5,300원의 거래가 됐던 그런 이력이 있는데요. 어딘지 뭐 짐작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로 그 유명한 삼성동 한전부지가 되겠습니다. 현대차그룹에 얼마 전에 4억 3천만 원에 매매가 된 그 땅이 과거에 평당 5,300원의 10만 평 부지가 매매가 되었던 것입니다. 환산해 보면 약 8만 배 이상의 가격 상승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강남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또 앞으로 계속 일어나게 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지역의 특성에 대해서 왜 강남이 그렇게 부각될 수밖에 없는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인구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임대 사업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시려면은 내 고객이, 주 고객이 누가 되겠는가를 먼저 따져보셔야 할 텐데요.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은 서울시의 1인 가구 그리고 2인 가구가 어떤 추이로 증가를 해왔고 또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이 급성장을 할 것인가를 통계청에서 집계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세세하게 숫자까지 다 보실 필요 없고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늘어난다라고 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임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대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2013년도에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은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곳,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바로 강남구 역삼 1동이었습니다. 전체 가구의 64%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 특징적인 점은 강남구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다른 자치구랑 비교해 본다면은 강남구 자체가 1위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역삼 1동처럼 강남의 요소 주요 포인트들은 단연 앞선 순위를 나타내는 곳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강남 안에서도 내가 1인 가구 혹은 뭐 2인 가구를 대상으로 어떤 임대업을 하고자 목적을 갖고 있다면 정확하게 어떤 포인트에 주택을 매입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추출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사례, 우리나라와 가까이 있는 일본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서 소형 임대시장이 급격히 활성화됐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2000년 이후에 1인 가구가 급증을 하면서 동경의 경우 1인 가구의 비율이 동경 전체가 42.5%로 급성장했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주택가격이 비싸지면서 내가 주택을 직접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임대주택의 비율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동경의 경우 49.8%, 거의 절반에 육박합니다. 그리고 오사카는 42.7%, 역시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착안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컴팩트 맨션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일본의 소형 주택의 그 사진 한 장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이 컴팩트 맨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일단 크기 자체는 원룸보다 크고 아파트보다 작은 면적 30에서 50제곱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컴팩트 맨션이 1990년대 말부터 시작돼서 2000년대에 뭐 1만 가구 이상 분양이 될 정도로 급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원인이 중요하겠죠?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도심의 땅값 상승으로 인해서 아파트 부지를 확보할 수 없고 추가로 아파트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소형주택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 있는 현실과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일본에서 의미하는 컴팩트 맨션, 우리나라의 다양한 주택 종류 중에서 비유를 한다면 다세대 주택이 바로 정확하게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비교해 본다면 다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도쿄에 그 월세 광고 하나를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글자가 작아서 제가 좀 확대를 해드렸는데요. 면적이 25.28제곱미터입니다. 평으로 환산한다면 7평 반 정도 되겠죠. 근데 월세가 10만 8천 엔입니다. 뭐 대략 계산해본다면 100만 원이 넘는 가격입니다. 7, 8평 되는 방 한 칸짜리 원룸이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나라가 이러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서울의 강남이 이 모습을 거의 그대로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사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강남 3구가 30대 인구 증가 1위를 기록했다라는 기사가 되겠습니다. 흔히들 강남의 집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강남을 빠져나가서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만 실제 결과는 그렇지가 않죠. 강남 3구에 계속해서 30대 인구, 주 경제 인구들이 몰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가 아직 좋아지지 않고 있죠. 모두들 경기 불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경기에 대해서 위기를 느끼면 느낄수록 구도심, 이미 갖추어진, 잘 갖추어진 도심으로 몰려드는 것이 어느 나라에서나 일어났던 현실이고 바로 우리나라에서도 정확하게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남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제도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그러니까 지난 강의에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오늘은 금액과 면적에 초점을 맞춰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세금에 있어서 그리고 뭐 건강보험료에 있어서 이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혜택을 입으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수도권 6억 이하 그리고 면적에 있어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소형주택일 때만 모든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강남에 집중하신다면 6억 이하로 고르시려면 85제곱미터까지 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훨씬 더 작은 주택이어야만 이러한 모든 제도의 수혜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강남 안에서 어떤 임대사업을 하시려면 저가의 소형주택에 그리고 입지가 좋은 곳에 집중을 하셔야만 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그 서초구 서초동의 다세대주택 새롭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초동 하면은 여타의 강남 지역 대비 조금 더 격조 높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예술의 전당이 있고요. 또 법조타운이 있는 것입니다. 이 격조 높은 고급 주거지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현장 모습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2019년 2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일한 시공사에서 이미 다른 곳에 건축을 완료해 놓은 이 건물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전면 대리석으로 탄탄하게 시공을 해놓은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전체 5층 중 4층에 위치한 세대를 소개해 드릴 것이고 면적이 38.40제곱미터, 뭐 평수로 환산을 한다면 거의 뭐 12평 정도 되는 투룸입니다. 방 두 개와 거실, 욕실, 발코니 구조인데요. 자, 일단 이 현장이 위치해 있는 곳, 뭐 사진으로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강남대로가 굉장히 가깝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강남에서 가장 많은 직장인들이 몰려 있는 곳 중에 하나죠. 따라서 입지 자체가 굉장히 많은 임대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도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곳이 역시 지하철역이죠. 양재역이 가깝게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는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겠습니다. 양재역에 새롭게 GTX 노선이 들어오고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재역을 보시면 GTX 노선이 양재를 출발해서 삼성까지 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사업이죠. 강남 안에서 딱 두 군데 양재역과 삼성역만이 GTX가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개발 호재가 진행되고 있는 삼성과 한전거장으로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양재역을 중심으로 한 서초동과 같은 지역에 굉장히 급격한 지역가치 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 이 해외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보스턴 빅딕이라는 곳입니다. 과거에 이 고가 도로가 도시 중앙을 가로지르면서 양쪽 지역의 단절을 갖고 왔었고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해서도 상당히 어려운 이 장애물들이 많았던 곳이었습니다. 교통체증이 유발될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과감하게 이 고가를 걷어내고 난 이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고가가 지나가던 그곳에 깔끔하게 단장이 된 녹지공원이 조성이 되고 그리고 그 주변부도 이제는 자유롭게 개발이 가능한 땅으로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이 서초동 다세대주택이 지어지는 그 자리가 경부고속도로 지하사업이 진행이 됐을 때 그 수혜를 고스란히 입을 수 있는 정확한 입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시세 상승 또한 안정적으로 이루실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을 보겠습니다. 매매가가 3억 6천만 원입니다. 전세 예상가 3억 1천만 원, 약 5천만 원의 전세 투자가 가능하겠죠. 월세도 높습니다. 보증금 2천에 한 월 130만 원을 예상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나 시세 비교를 좀 해드리자면은 얼마 되지 않은 2018년 2월입니다. 몇 달 전에 전용 면적 32.37제곱미터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주택이 3억 8,500만 원에 거래가 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린 현장 3억 6천만 원, 이 현장과 비교했을 때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 이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역시 한 줄 평으로 마무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이 강남 고급 주거지에 임대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께 최적화된 지역과 또 최적화된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자리가 오늘 소개해드릴 이 서초구 서초동의 신축 다세대주택이 새롭게 들어서게 될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옛날 건물 9옥이 들어서 있죠. 바로 이 옛날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건물, 그러니까 신공법으로 만들어지는 신축 다세대주택을 만들게 되는데요. 현재 이 건물이 새로운 공사를 마치고 나서 새롭게 공사를 마치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동일한 시공사가 이미 건축을 완료해 놓은 다른 현장의 샘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건물은 최근에 준공을 완료한 동일한 시공사가 공사를 한 건물의 외관이 되겠습니다. 전면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가 되어 있고 완벽한 주차시설과 함께 또 깔끔한 외관, 보안시설 전체적으로 잘 갖추어진 전형적인 신축 공법으로 마감이 된 다세대주택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 강남의 역세권 중에 역세권입니다. 황금노선이라고 불리우는 9호선 선정릉역에서 채 3분이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 강남구 논현동의 신축 다세대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현장의 개요를 살펴보시면 2018년 12월 올해 말을 준공 시점으로 잡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전체 5층 중에 3층에 위치한 세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면적이 42.90제곱미터, 13평이죠. 평으로 환산해서 보시면 강남의 이 투룸의 전형적인 면적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0평대부터 신축 투룸이 나오고 있습니다. 10평대, 11평대. 그리고 제일 크게는 이제 13평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강남 투룸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공이 완료된 이후에 그 예상 사진을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현재 건축을 담당하고 있는 동일한 시공사가 이미 강남 다른 지역에 지어놓은 건물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한눈에 보시더라도 굉장히 견고하게 전면 대리석으로 마감 처리를 한 이 현장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내부의 모습을 보시면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과 함께 그리고 벽지까지 바닥에 대리석까지 굉장히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실내를 마무리를 해놨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방과 화장실의 모습이 되겠는데요. 브랜드 제품을 쓰고 있고 또 화장실까지 화이트톤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해서 특히 여성 세입자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입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선정릉역, 9호선 그리고 분당선이 지나가고 있는 선정릉역에서 채 3분이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걸어봤을 때는 2분 30초 정도 걸렸고요. 현재 방송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 강남의 다세대주택 중에서는 가장 가까운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분당선이 갖고 있는 의미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강남의 주요 노선들이 있죠. 2호선, 7호선이 전통적인 노선이었고 그리고 새롭게 생겨난 9호선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이 모든 동서방향의 노선들을 한꺼번에 남북방향으로 관통을 시켜주는 것이 이 분당선이 되겠습니다. 그 환승 역세권 선정릉역에서 채 3분이 걸리지 않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이고요. 9호선을 따라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강남의 가장 큰 호재가 계획되고 있는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나타나고 또 서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반포지구에서부터 시작되는 재건축 이주 수요를 그대로 흡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9호선이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 주변 시설들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삼성동 코엑스의 모습이고 또 청담동 명품거리의 모습입니다. 고급 상권이 되겠죠. 그리고 봉은사로 또 테헤란로를 따라서 즐비하게 들어서 있는 고층 빌딩 등 업무 시설들이 꽉 차 있습니다. 학동로에는 강남구청이 있죠. 우리가 주택에 대한 기반 시설로서 평가할 수 있는 관공서와 업무 시설과 상권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바로 이 녹지 환경이 되겠죠. 양재천 북단에서는 단연코 가장 큰 녹지공원, 이 삼릉공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삼릉공원 걸어가는데 채 뭐 2분도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릉공원이 위치한 그 주변부의 기온을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 여름에도 여타의 강남구 다른 지역 대비 굉장히 낮은 온도로 기록이 되고 있을 정도로 중요한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개발 호재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역시나 삼성동 국제기로 복합지구의 개발이 될 텐데요. 이 국제기로 복합지구까지 1.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위치입니다. 충분히 걸어서 다닐 수도 있겠죠. 따라서 삼성동에서부터 시작되는 개발의 압력들이 충분히 미칠 수 있는 곳, 그리고 실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실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삼성동과 경계가 갈리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준 삼성동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부에서도 선정릉, 그리고 강남구청, 청담 이 세 개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대규모의 주상복합타운을 건설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만큼 서울시에서 먼저 나서서 진행을 할 만큼 이 선정능력 역세권이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매가가 3억 9,600만 원입니다. 서울시 평균 주택가격이 6억을 넘었죠. 그리고 강남은 7억입니다. 아파트로 치면 8억입니다. 그 평균 가격과 비교를 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세 예상가는 3억 3,100만 원, 실투자금 6,500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고요. 월세도 상당히 높죠. 보증금 2천에 월 130만 원 이상의 월세를 예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좀 입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준 삼성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삼성동의 주택시세, 가까이 있는 삼성동의 주택시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주변부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거래가 되었는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준비를 해드렸는데요. 3억 7,900, 비슷한 면적인데 3억 7,900에 거래가 된 내역이 있네요. 이번 현장보다 쌉니다. 근데 봤더니 건축연도가 1997년도, 굉장히 옛날 건물이죠. 또 하나, 3억 8,500에 거래가 된 내역도 있습니다. 또 싸네요. 근데 자세히 보면 지하 1층이고 건축연도도 2002년도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면적이 큰 48.81제곱미터라면 대략 한 15평 정도 될 텐데요. 금액이 4억 중반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1986년도에 지어진 건물이고 지하 1층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높은 시세를 형성하고 있는 곳, 이 삼성동에서부터 시작되는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꾸준한 안정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논현동도 역시 한 줄평으로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강남 임대사업을 위해서 최적화된 강남 임대사업 맞춤형의 입지와 규모를 갖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논현동 현장으로 나와봤습니다. 활발하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대지가 굉장히 넓습니다. 전체 두동 단지형 다세대주택으로 지어집니다. 다세대주택 역시 대규모로 지어질 때 상품 가치가 더 높다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준공이 완료된 이후의 모습을 한번 미리 짐작해보기 위해서 동일한 시공사가 공사를 완료한 다른 현장의 모습도 살펴볼 텐데요. 한눈에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견고해 보입니다. 전면 대리석으로 마감을 해서 외부가 굉장히 견고해 보이고 실제 내부도 탄탄하게 짓게 됩니다. 중요한 점은 이번에 새로 현재 짓고 있는 현장은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공법으로 더욱더 수려한 모습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의 가장 중요한 역세권, 이번 현장으로부터 2, 3분밖에 떨어지지 않은 이 선정능력 사거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업무 빌딩들, 9호선이 들어오고 나서 이 고층 빌딩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실제 현장 가서 보시면 이곳 가까운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이 선정능력 주변에 내 집을 찾아서 점심시간에 잠깐 들렸다가 다시 돌아가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직주 근접이 가능한 곳이다라는 점, 임대사업을 생각하시는 분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현장 소개까지 마무리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그리고 현장 소개 관련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직접 얼굴을 맞대고 궁금하신 부분 물어보시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공개 세미나를 준비해드렸습니다. 5월 18일과 5월 25일 양일 모두 세미나를 열고 있는데요. 내가 더 참석하시기 편한 날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어떻게 세미나에 참석하실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